안녕하십니까. 핫도그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핫도그 TV가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핫도그 TV가 이제 나온 지 2년 반 만에 네. 드디어 이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사가 작년쯤 했었죠? 그쵸. 아, 이번 연도 초쯤. 그쵸. 여기로 이사를 했었고, 네. 이제 여기도 더 좋은 데로 가나요? 아니면 다시 후진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돌아가는 건 아니고, 네. 여기에 한 3배 사이즈. 앞으로 어떤 사무실로 이사 가는지 특파원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특파원 한번 불러봅시다. 오케이! 특파원! 나와주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거기동 특파원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가 이사 갈 네, 네. 사무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넓다고요? 네네. 거기 물은 잘 나와요, 물? 지금 공사 소리 때문에 안 들려서. 너무 안 들리네요. 이사가는 사무실 전경만 보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이거 어느덧 2년 만에 진짜 대박 큰 사무실로 이사를 가게 됐죠. 예예예. 예.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라도 하지 마. 저희가 지금보다 더 질 좋고 양 많은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이사의 리모델링 콘텐츠를 하나 또 제작을 할 거예요. 많은 사랑 받은 만큼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핫도그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커지는 것만큼 직원들을 네. 많이 뽑으시는 것 같은데 네. 왜 그렇게 많이 뽑으시는지. 힘들게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직원들을 많이 뽑아서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돈 벌고 싶다. 이런 마인드죠. 여자 직원들이 많냐고 많이 보시는데 남자 직원을 채용할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없죠. 예. 실제로. 더 이상. 사실 최근에도 직원 채용에 대한 구인구직을 올렸는데 이사를 가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더 저희와 함께 일하실 분들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 채용은 여기로 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으셔가지고 이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예. 혹시 80만 이벤트는 왜 안 하시는지. 네네네네. 80만. 팬미팅도 이번 연도에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예, 예. 가능하신지. 예예예. 예, 예. 팬미 아니 그거는 근데 이 새끼가 하자 그래서 지가 하지 마. 네가 하자 그랬어. 구독자 이벤트는 저희 하려고 했는데 정재열 권기동의 심각한 불화설이 한동안 좀 있었고 사실 지금도 억지로 웃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임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 장난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실제였잖아요. 80만 이벤트는 네. 저희가 그 불화 때문에 예. 조금 못했고 90만 때는 불화가 부디 없길 바라면서 90만 기념 콘텐츠 저희가 기깔나게 하는 중이라 90만 기념으로 팬미팅을 할까요? 어이 그거 되게 좋은 생각이구만. 저희가 팬미팅을 올해 안에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인 점 다시 한번 사과 올립니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실제로 하려고 미팅까지 해서 했는데 너무 바쁜 일정이 봤어요. 이제 갑자기 겹치다 보니 예, 예. 조금만 미룰까 조금 미룰까 하다가 지금 또 이번 달엔 또 이사가 또 있네요. 네 다음 달엔 또 연말이네. 연말이네. 장소가 안 잡혀요.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수능 끝나면 해주세요. 좀 여유 있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2020년 한 6월 전까지는 저희가 꼭 한다고 약속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야말로. 결론은 조금만 더 기다려주신다면 네, 기깔나게 준비할게요. 아시겠죠? 예. 혹시 두분 지금 몸무게가 네. 요요가 오신 건지. 다음 소식. 그때 제가 멘트를 정확히 이렇게 했어요. 다이어트는 살 뺀 시점부터 시작이다. 그때부터 유지를 하는 게 다이어트의 시작이다. 진짜 저희의 다이어트의 시작은 지금부터라고 생각해요. 뺀 시점부터 얼마나 유지를 하는가 라고 했는데 저희는 쉽게 얘기하면 다이어트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했지. 살만 잠깐 뺐을 뿐이고 저희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어요. 예. 요요는 정확히 얘기 드리자면 저는 한 4kg 왔어요. 저는 뭐 거의 원상 복귀 됐나요? 그렇죠. 저는 근데 근육량이 좀 늘어가지고 또 예.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분이 사실상 비즈니스 관계냐? 그만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대답하고 끝냅시다. 위에 그런 깊은 사이 의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비즈니스 관계요? 예. 그러니까 남보다도 못한 비즈니스 관계라고 정리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친구라도 친할까봐 걱정돼서 남겨주신 거죠. 다음 소식입니다. 확실하게 비즈니스 관계신데 예. 권기동님이 사장인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사실 처음에는 이름만 사장
감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너 사장 해 이렇게 했다가 어느 순간 저는 정상진이 짱이라고 편집자라고 부르고 저희 회사에 편집자가 돼 있었죠.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핫도그 TV만 하는 것이 아니죠.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업무에 분담이 필요했어요. 각자 잘하는 일을 하자. 저는 이제 전반적인 회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이제 미팅을 좀 하고 다니고요. 저는 편집이나 영상 촬영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 편입니다. 회사가 커지기에 업무 분담을 한 거니까 너무 공기동이가 욕심쟁이라서 저런다라는 억측은 가질지 몰라요. 근데 예. 정말 정말 질문이 많았던 건데 예예예 예, 예. 사내 연애는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 시민이 저걸 땄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일단 길거리에 나가 있는 시민 인터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시민분 나와주세요. 예. 예. 사내 연애? 네. 아, 근데 저 몇 개 전에 사장님이 저는 뭐 사내 연애에 대해서 조금 사회 구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출산 시대에 공명하고 지금 그 얼마나 겹경사예요. 사내 연애 같은 거는 조금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고 오히려 공유해야 되는 것도 아닌가. 아,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저게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이죠, 사실. 아,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사내 연애랑 출산 장려랑 어떤 미친놈의 연관일지, 사내에서 뭔 짓거리를 하길래 출산 장려랑 사내 연애를 하는지 아마 제 입장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렇죠.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PD들끼리 연애 됩니다. PD들끼리 연애 됩니다. 안 되는 거. 전산팀과는 이제 절대 엮이지 말자. 전산팀은 소문 났어요. 유튜버들, 유명한 유튜버들 친한 사람 있으면 정절돼서 안 해봐. 뭔 소리야! 핫도그의 전산팀에 대해서. 아니, 아니요. 저 진짜 내가 안 되는 일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장난입니다 하세요. 장난입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히 이제 팩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회사에서 사내 연애는 반대입니다. 개인 사사로운 감정이 이제 업무에 같이 들어가면 좀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러면 그 사랑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게, 예를 들어 뭐 커플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렇게 도움이 되면 어떨 것 같죠? 혹시 그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아니, 저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을 일단 최대한 수용을 해보려고. 예예예. 예, 예. 예. 거참 빨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식당 방에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예. 남으신 다음에 처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이거는 저희 지금 질문하신 분이 대답을 각자 방에서 남은 요리 다 어떻게 처리되죠? 큰일이 다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식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절대 안 남기고요. 싹 다 먹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방금 급하게 들어온 속보인데 예, 속보. 네, 요즘 핫도그 TV에서 각자 먹방은 안 하고 예, 예. 새로운 콘텐츠를 도전을 하다가 괜히 욕을 먹고 있다. 아, 방금 급하게 들어왔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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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일인지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 많은 댓글을 달리고 있는 의견 중에 하나입니다. 들고 얘기할게요. 형들 먹방이나 쳐 하시지 왜 그렇게 자꾸 저 딴 콘텐츠나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도전하는 이유는 발전하지 않으면 퇴보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진짜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핫도그TV가 팩트체크를 시작했어요. 그때 먹방을 저희가 했을 때 무슨 댓글이 많이 달렸죠? 팩트체크나 해라. 먹방을 하다가 저희가 실험 카메라가 하나씩 나왔어요. 뭐라 그랬죠? 먹방이나 해라. 먹방이나 해라.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콘텐츠더라도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새롭고 좀 더 신선하고 갇혀있지 않는 핫도그TV가 되기 위해서 매일 새로운 콘텐츠를 도전하고 있으니까 때로는 따끔한 저런 질책도 좋지만 좀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성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핫도그! 감사합니다.